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발효 소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발효 소금 만드는 방법은 앞에 영상을 참고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찾기 어려우면 이제 지금 이 동영상 맨 끝머리에 보면 제가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면 앞에 발효액을 가지고 발효 소금 만드는 그 영상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발효액을 만들어서 유리병이나 이런 데 소금 넣고 발효액을 넣고 한 달에서 그리고 또 길게 놔두면 한 6개월 정도까지 놔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이제 발효액에 소금을 넣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금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숙달된 부분들은 이제 한 5% 정도 소금 손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한 10% 정도 소금 손실이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을 놔뒀어요. 예, 놔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이제 빼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물을 빼낼 때 처음 이제 간단한 방법은 이제 소쿠리 있죠. 소쿠리. 예, 이제 소쿠리라고 그러는가요? 예, 그 소쿠리에다가 밑에 이제 그릇망 같은 걸 이렇게 몇 개를 깔아요. 예, 그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으면 돼요. 그럼 1차로 이제 이 발효액이 쫙 빠져나옵니다. 1차로. 그렇게 1차를 빠져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1차로 빼낸 걸 다시 요 장독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한 몇 달 동안 또 계속 또 빼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빨리 그 수분을 빼내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기계를 써요. 이제 진공기계를 쓰게 되면 이제 그 진공하면 한 60도에서 이제 끓거든요. 예, 수분이 이제 60도 정도에서 정발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건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큰 건조기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 그 안에 온도가 이제 한 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소금은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이제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소금을 발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자균이 이제 60도 넘어가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죠. 또 이제 그래서 건조기에다가 이걸 건조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별로 이제 권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용 건조기 있잖아요. 이제 리핏 이제 가정용 건조기 한다고 그러면 온도를 한 40도 정도로 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용 건조기로 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말라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험용으로 이제 진공기계가 있어요. 이제 진공기계는 이제 물론 에열, 이제 열이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딱 끓기 시작하면 한 2시간 반 정도만 하면 요 솥단지 하나 정도가 이제 싹 다 정발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에 이제 소금을 만져 보면 뽀송뽀송하니 이제 수분이 다 정발돼 버립니다. 진공기계에서는. 그러니까 진공기계는 온도가 이제 60도 이하거든요. 이제 60도 이하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진공을 이제 높게 걸어 버리면 한 40도에서도 막 끓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생물한테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주고 수분을 빼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게 어렵죠. 이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공기계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실험용 하나가 한 개 1,600만 원, 뭐 2,000만 원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것도 쓰기도 어렵고, 또 뭐 그렇다 해가지고 후라이팬으로 볶으면 이제 후라이팬으로 이제 수분을 정발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되잖아요. 이제 이게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막 스트레스를 팍팍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도 제대로 권하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제 요런 이제 단지 요 단지 같은 걸 이제 많이 권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디서 도대체 구하느냐? 이제 쿠팡이나 이제 인터넷에서 뭐 옥션이니 지마켓이니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그 구입하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쿠팡을 이제 해놨는데, 쿠팡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찾으면 돼요. 소금 간수 빼는 온기, 소금 간수 빼는 온기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간수 물 빠지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소금 간수 빼는 온기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제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죠. 자, 이제 간수 빼는 항아리
이렇게 뭐 쳐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각 크기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그란 걸 이제 이걸 하나 샀는데 황산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걸 이제 사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그란 걸 사도 되고 일자형을 사도 되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요 바닥에 보면 이제 요 타공이 돼 있죠. 구멍이 돼 있습니다. 요 안에 구멍이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요 안에 구멍이 돼 있고 요 밑에 이제 간수 물 이렇게 빼내는 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단추처럼 생긴 걸 해도 되고 일자형으로 된거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이 가격이 뭐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제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제 요 밑에 바닥에 보면 보입니까? 지금 세 군데 여기 구멍이 나 있죠? 네, 여기 지금 요 타공 난거 보입니까? 예. 네, 자, 요렇게 요것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드릴 가지고 구멍을 내면 당연히 이게 확 빠지죠. 예, 그래서 이제 깨집니다. 이 구멍 난걸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수 빼는 온기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분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발효 소금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제 소금이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밑에다가 이제 그저 그릇망 같은 걸 대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물을 한번 빼고 이제 그뺀걸요 안에 넣어 놓으세요. 예, 여기 넣으면 이제 아무래도 안에도 이제 조금 수분이 있어가지고 촉촉하죠. 근데 이걸 계속 놔두게 되면 이제 밑으로 간수가 이제 조금씩 빠집니다. 아, 간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발효액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바짝바짝 말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우에 거부터 걷어가지고 소금을 쓰면 돼요. 예, 이걸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한 6개월 정도 쓰고 나면 한 반틈 남죠. 그러면 그것도 쓰고 그럼 그 사이에 또 밑으로 빠지고 계속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금을 다쓸 때쯤 되면 뭐 이제 밑에 끝까지도 뽀송뽀송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단지에다가 실제로 이제 열도 가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단지에 뭐 이걸 우리가 뭐 100도씨 후라이팬처럼 볶을 필요도 없고 열을 가할 필요도 없고 진공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다 놔두면서 발효액이 싹 빠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소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이 미생물들이 소금을 계속 발효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효 소금을 가정에서 할 때는 이 온기 요걸 하면 된다. 단 그냥 온기를 사는 게 아니고 밑에 구멍이 요 밑에 이제 구멍이 나 있어야 된다. 그래 밑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요걸 하면 좋겠다. 요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라고 부릅니까? 해원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작은 거 말고 가정에는 요만큼만 하면 충분하죠. 요런 거 말고 이제 큰 이제 그 온기 단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뭐 100개면 100개, 뭐 200개면 200개, 뭐 1000개면 1000개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요즘 뭐 시골에 보면 뭐 땅이 많잖아요. 예, 그 한적한 그런 땅에서 요렇게 이제 발효 소금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요걸 넣고 조금씩 이제 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그렇게 이제 빼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고 저장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크기에 저희들이 이제 발효 미생물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 이런 걸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 같은 게 필요하시면 근데 물론 가정에서 쓰는 거는 요것만 하면 충분하죠. 뭐 요런 거한 단지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치 공장 아니면 장아찌 공장 젓갈 공장 뭐 이런 데는 이제 소금이 억수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만들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할 이제 그 소금 이제 그 사업한 분들한테 우리들의 이제 핵심 기술들
이제 저희들이 발효 소금 만드는데 한 지금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한 6년 정도 사실은 이제 5만 대만 실험을 다 했습니다. 아,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소금 손실도 제일 적고 그리고 이제 발효도 좀 제일 잘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알아낸 거죠. 예, 그걸 요번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 이제 그냥 소금 말고 발효 소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제가 이제 그 발효 소금 사업을 하실 이제 우리 파트너죠. 네, 파트너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소금 우리가 만들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거 발효 종자균을 이제 소금을 발효하든 뭐 장아찌를 발효를 하든 뭐 콩을 발효하든 뭘 발효하더라도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원 플러스균이 굉장히 발효가 잘 됩니다. 이제 요거 구입하려고 그러면 요 위에다가 저희들 전화번호를 해놨죠. 오전에는 저희들 전화를 거의 안 받습니다. 바빠가지고 이제 오후에 한 2시 넘어서 여러분들 이제 전화하시면 전화를 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되고 이제 뭐 오전에 문자를 해놓으면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연락을 드립니다. 오후 2시 넘어서 그래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지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금을 이제 국내 뭐 신한 천일염 좋죠. 신한 천일염이 뭐 세계 4대 소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좋다는 거는 아는데 요즘 소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풍기가 돼가지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이제 이게 라오스 소금이에요. 라오스 이제 라오스 소금을 이제 이번에 수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달에 한 120톤, 네, 120톤 정도가 이제 그게 뭐 커트인가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이제 양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20톤 이상은 이제 수입이 안 된답니다. 네, 그래 이제 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라오스 소금은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라오스는 사방에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아예 없고 전부 육지예요. 근데 육지인데 어떻게 그 소금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라오스 땅 있죠. 네, 그 땅이 옛날에 바다였대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땅을 한 70m 정도 밑으로 판다 그럽니다. 땅을 쭉 이렇게 팔면 그 밑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우물물 파듯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바로 바닷물이죠. 옛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이 바다 뭐 오염 뭐 이래가지고 조금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바다 소금 바다에서 뭐 이렇게 헹궈 먹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찝찝합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이상이 없다. 정부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도 아이 그래도 뭐 이게 조금 뭐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오스 소금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라오스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지금 뭐 바다 오염하고는 전혀 사실은 이제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소금을 이제 제하고 가까운 분이 이제 그냥 수입을 하고 그냥 이제 소금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발효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으로 이제 발효해가지고 이제 발효 소금으로 또 판매를 하려고 이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청에 이제 장소는 이제 산청이죠. 산청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분이 땅이 한 3만 평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이런 단지 이제 그 이제 발효해가지고 아까 그 발효액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걸 뺄 때 이제 요 단지 말고 큰 단지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그 빼는데 얼마나 하는 게 한 몇 달 걸립니다. 발효액 빼는데 몇 달 걸려요. 예, 그러니까 간수 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달 걸리니까. 근데 이제 밑에는 안 빠져도 위에는 빠지죠. 그럼 위에 것만 이제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막 그래 이제 걷어내면 이제 필요한 양만큼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금이 대량으로 발효 소금이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이제 그쪽 담당 쌤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이것도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집트 소금이에요. 이집트, 예, 이집트 소금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집트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사막하고 피라미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이제 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 2억 5천만 년 이집트 청정 사막이 만들어낸
이제 그런 이제 최상급 소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발효 실험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요 이제 발효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실험이 돼가지고 이제 실험해가지고 뭐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이걸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제 발효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소금 이제 성분들 이제 우리가 시험 성적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 이제 뭐가 얼만큼 들어있고 얼만큼 들어있고 막쫙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시험을 이제 하죠. 지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연구소나 대학 이런 데서 이제 검사를 잘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염분 때문에 검사하고 나면 이제 기계가 이게 좀 빌빌거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소금 검사는 목포 대학 있죠. 목포. 예, 목포 대학이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소금에 대해서 뭐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뭐 어쩌다 하면 목포 대학에서 소금 검사는 이제 거기가 옆에가 이제 뭐 신안도 있고 신안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이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제일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소금에 뭐 여러 가지 성분 해와 아니 소금이 소금이지 뭘 거기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미네랄이 풍부하다니 아니 차라리 뭐 미네랄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과일이라든지 뭐 나머지 몇개더 주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소금에 미네랄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챙이 여러분들이 이제 올챙이 그 뿔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꼭그 영양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하면 되는 거지. 굳이 소금에서 뭐 그게 뭐 얼만큼 많다 어쨌다 막 그렇게 따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단 이제 소금은 아무래도 좀 질이 중요하죠. 소금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섞이고, 그리고 이제 소금이 질이 좀 별로 안 좋다든지, 또막 쓴맛이 막 난다든지, 그좀질 나쁜 이제 이렇게 그싼 그런 소금 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걸뭐 장아찌나 이런 거 해놓으면 뒤에 끝맛이 이제 막 쓴맛이 나요. 예, 그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효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번거로워요. 예,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발효액을 빼는데도 이제 몇달 걸리고, 또 발효 과정도 뭐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뭐 귀찮고 그러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뭐 김치, 그다음에 뭐 장아찌, 젓갈류, 뭐 이런 거 이제 그 앞으로 간장 된장도 이제 저희들이 이 소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발효 소금 가지고 이제 메주 처음에 만들고 그 메주를 한달 정도 띄워 가지고 이제 단지에다가 이제 넣잖아요. 넣고 메주를 넣고 난 뒤에 그다음에 소금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냥 소금물을 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발효 소금물을 부으려고 그래요. 발효 소금물을 이제 붓고 6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거기서 분리가 되죠. 간장하고 된장에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소금 쓰는 것보다는 발효 소금이 훨씬 낫죠. 이제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발효 과정 시간 그다음에 뭐 균값 이거 한개 12만 원 해요. 예, 균도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소금 가격은 이제 좀 발효 소금 가격은 조금 이제 다른 소금보다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소금이 비싸봤자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차라리 뭐 다른 거 이제 우리가 고기 한점덜 먹고 저는 차라리 좋은 소금 쓰겠습니다. 고기 한점덜 먹고 예,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이제 모든 음식에 이 기초 양념 중에 양념이죠. 기초 양념 중에 양념이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걸 써야겠다. 뭐 좋다는 거는 뭐 아니 뭐 우리나라 천일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도 뭐 오염이니 뭐니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제 뭐 요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들이 발효 소금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내고 또 거기에 선뜻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이제 나서는 분도 지금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균 발효를 하려면 발효 균이 있어야 되니까 균하고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기술 이제 이런 것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머리로 가정집에서는 이제 절대 이렇게 큰 규모로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요는 단지 하나 요 단지 하나 제가 6만 원 줬거든요. 단 밑에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야 된다. 구멍이 큰 거 나면 안 되고 쪼맨한 타공들이 나 있어야 된다. 그럼 요 단지는 어디서 사는데 쿠팡이나 나머지 여러분들 있는 데서 이제 그 저 간수 빼는 온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온다라는 걸 끝머리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발효 소금 만들 때 이제 발효액 만들고 뭐 쪽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아마 영상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